작품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이것들을 가지고 참 정말 좋은 공연 하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정말 많은 분들의 어떤 감사함을 느끼고 조금 더 제 자신이나 작가라는 착각심을 일깨워준 작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글로벌에 참여를 할 때 어떤 작가님의 의중을 잘 음악 안에 녹여놔서 이게 나중에 무대에서 표현이 되면 이러한 그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작가님의 그 작품 그래피티를 보니까 너무 소재가 재밌어요. 재밌고 이게 나중에 그 공연으로 들어갈 때에는 엄청나게 음악적으로 많이 벌릴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되게 재밌겠다 작품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작품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. 주제의식도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요. 어떤 자본주의의 병폐 뭐 이런 동호반복적인 이야기보다 조금 더 그래피티라는 소재 그 자체에 집중한 이야기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인물들이 7명인데 이제 3명의 캐릭터만 정확하게 어떤 캐릭터를 갖고 하고 4명은 이제 앙상블의 개념인데 이제 그 각자의 인물들이 다 자기네들의 캐릭터를 갖고 얘네들이 충돌을 하면서 일으키는 어떤 드라마적인 어떤 극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몰라 또 다양하게 드라마가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음악이 좀 이렇게 표현이 드라마를 잘 좀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만들겠습니다. 이 작품이 첫 번째 뮤지컬 대본인데요. 그냥 이 작품을 불멸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. 작가로서 제 입지를 그냥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성공하고 싶습니다.